나 물 좀 줘. 아, 저랑 바이크 타고 싶다고요? 안 돼요. 바이오하자드 언제 해줄 거냐고. 야, 너 일라봐, 일라봐. 자식이가 이게 말이야. 일라봐. 아이구야. 이거 또 언제 이것도 썼어? 짐 정리하다가. 응? 아이고 귀여워요. 아이 귀여워요. 95dB 넘는 바이크는 이제 반발이 못 나감 서울은 낮에도 못함. 귀여워요. 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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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참겠다. 꼬순대한 입다 줘. 아이고 살초기. 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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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카. 아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 졸리지? 일마 이거 졸리네. 자꾸 오빠한테 간대. 응. 그래 방송하고 있으면 왜 자꾸 와가 오노? 응? 이런 말하면 좀 고양이에게 좀 뭐하지만. 와이리 얌전하대 키우 키우. 그니까 살초 고마워. 고양이한테 참 미안하지만 최고의 그 반려견은 아 반려 동물은 강아지가 아닌가. 그지? 그 다음이 이제 저기지. 수달. 수달 존나 귀엽던데? 소파 밑에 막 낑낑거리고 숨어 있다가 막 나와가지고 애교 또 애교 부리고 그러던데? 어어어 또 뭐 먹을 거 줄까봐 그러는 거야? 니 먹을 거 안 줘요. 그냥 사료나 드세요. 간식 줄까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낙연이 목이 좀 불편해 보인다. 목을 받쳐주는 건 어때? 목 받쳐줄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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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아유 진짜 왜 이러나. 냉장고 문 여는 소리만 들으면 그냥 환장을 해요. 예? 포기할 땐 좀 포기하고 그래야지. 적당히 포기하고 살고 그래야지. 어? 사료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너 안 되겠다. 먹던 방울토마토 좀 주고 그랬더니 얘가 이제 일마가 이제 자꾸 그 사람 먹을 거에 그 눈을 뜨고 그러네. 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응? 왜 그래? 응? 그럴 바에는 마늘이나 먹자. 일마 짖을 때도 있음? 그 인터콤 소리 들으면은 아 인터콤이래. 뭐라 그러죠? 도어락. 도어락 소리 들으면은 바로 짖어. 또 지킨다고. 종특이요. 응? 오빠 똥 쌀 때 주워 그거 알려줘. 종족 특성이야. 그리고 나 똥 쌀 때 오면은 똥 쌀 때 항상 와. 이거 어때 아닌가요?
똥 쌀 때 얘가 와. 와가지고 나한테 등 돌리고 그러고 거기 딱 엎드려 있어. 형, 나 지킨다고. 배가 리으리운 제일 네가 날 어떻게 같아. 지켜? 어? 야, 네가 날 지킬 수 있어요? 에? 말 좀 해봐요. 네가 날 어떻게 지켜요? 응? 똥 싸고 있으면 와가지고 나한테 등 돌리고 엎드려 있다니까. 왜 이러냐 했더니 내 똥냄새 좋아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나 똥 쌀 때 지키는 거래. 무방비 상태인 거 지키는 거래. 진짜 이 먹을 거에 자꾸 그 새벽에 저 야식 먹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응? 뭐 안 줘. 나 과일 먹을 거야. 응. 여기 과일 놔둬. 애기 줘. 아 여기 놔둬. 내가 먹으면서 한 입씩 주면 되지. 과일은 아, 괜찮지. 포도 먹으면 죽어 애기. 아 포도 먹으면 안 돼? 강아지가 포도 먹으면 안 돼? 죽어. 포도 먹으면 죽어? 야 너 왜 이렇게 약하노? 야 너 나 똥 쌀 때도 지키고 집에 인도 저 뭐야 도어락 소리 들리면은 그렇게 막 싸나워지면서 막 짖으면서 포도 먹으면 죽는다고? 아, 포도랑 초콜릿 죽어. 포도 하나를 죽어? 야 일마 왜 이렇게 약하노? 어? 왜 이렇게 약해요? 에? 안 되겠다. 포도 먹으면 안 되니까 내려가자. 나 좀 빗질 좀 하겠다. 가서 빗질 좀 하자. 포도랑 귤. 포도가 아주 하드 카운터였네. 대고 먹어야겠다. 조금 먹으면 큰일 나니까. 이게 포도야? 그냥 다 씹어먹는 거야. 껍질까지 먹어봐. 너 왜 애들 똥 굳혀갖고 포도라고 거짓말 시켜? 빨리 얻는. 아니 왜 포도라고 거짓말 시키고 애들 똥 굳혀갖고 와가지고. 씨가 없다. 샤파이어 음식인가 그거 아님? 맞아. 맛있네. 맛있어? 귤도 먹기 좋게 내가 다 갈라놨어. 맛있네 이거. 달다. 메뉴 선정 괜찮아? 괜찮네. 아니 난 포도 씹어먹는 게 좋던데. 아 씨 있는 거 좋아해? 응. 난 거봉 좋아해 거봉. 아 거봉 살려는데 없길래 포도보단 걔가 거봉이랑 가까울 것 같아서. 잘했어. 아 이제 또 귤의 계절이 왔네요. 이 알죠? 귤의 계절. 응? 좀 있으면 더 추워지고 이제 영하로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뜨뜻하게 전기장판 피워놓고 그 이불 안에 갇혀갖고 넷플릭스 보면서 귤 하나씩 뜯어먹는 그 재미. 그 계절이 왔습니다. 그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맛있구만. 그냥 개인적으로 사파이가 별로다. 너무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유전자 조작 과일 같아. 생긴 게. 이런 것까지 원하진 않았거든. 생긴 게 그럼 뭔가 좀 포도는 동그래야 돼. 난 그래. 큰 알맹이 하나 그냥 슥 따가지고 물기 탁 털고 그대로 입에다 쓱 넣어가지고 막 씹어. 씨까지 씹어 먹는 거 좋아해. 씨 씹으면서 이 껍다구도 그냥 완전 씹어가지고 집 싹 다 꺼낸 다음에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입 말고. 미니 가져갔네 키우. 아 샤인머스켓은 난 별로. 형님
근데 나이 들면 노래 실력 떨어지는 것처럼 되나요? 그게 아니고 저는 성대를 너무 많이 혹사시켜서 그래요. 10년 동안 노래를 얼마나 불렀겠어요 제가. 지금 은비들 성대 체력쇼 하는 거 그거를 저는 10년 전부터 했어요. 10년 전부터. 그것도 불과 3-4년 전까지 미친 듯이 한번 삘 받으면 막 4시간 5시간이고 노래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에이징 커브가 오죠. 목 관리 잘 못해갖고. 근데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실 그렇게 막 음악을 사랑하지 않게 되더라고. 이게 자본주의의 힘인가? 더 웃겨서 돈 벌 국리나 하지, 더 웃겨서 유튜브 잘 찍어갖고 대박 낼 생각을 항상 하지, 그런 망상은 해도 노래 잘해주고 싶다 뭐 이런 욕심은 좀 많이 솔직히 내려놨죠. 팬분들한테는 이런 말은 참 죄송하지만 자본주의가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예, 마치 배고픈 래퍼가 언더그라운드 시절 때 막 음악을 위해서 막 온 열정을 불태워가지고 막 영혼을 파네 어쩌네 하면서 막 비판하고 막 그러던 시절에, 예? 그러던 시절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딱 주목받고 하면서 돈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돈이 최고예요 이러는 것처럼. 맞아요, 나 노선 바꾼 뱀새끼예요. 근데 방송에서 욕을 아예 안 하고 있다가도 존나라는 그 말만 써도, 욕인지 뭔지 애매한 그런 걸 써도 제 주둥이를 툭툭 쳐대던 그 시절에도, 딱 그 시절까지였던 것 같아. 음악에 대한 막 열정 이런 거는. 그 이후로 이제 뭔가 아 이대로 가면 생계에 위협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욕을 슬슬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 개새끼 막 이러면서, 예, 장난식으로다가. 그러다가 야 이 개새끼야 하다가 욕을 많이 하게 됐죠. 요즘 욕 별로 안 해요. 나이값 한다고. 배가 별로 안 고픈데요? 근데 불닭볶음면은 조금 땡기네. 주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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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뱀이냐? 진짜 노선 바꾼 뱀새끼가 여기 있네. 예? 방송 접고 결혼해가지고 말이 좀 심했나? 아무튼 저기 불닭볶음면 하나만, 불닭볶음면 하나 끓여줘봐. 면 푹 익혀갖고. 주가 왜 이렇게 오빠한테 직접 하지? 몰라. 저 쟤 나 너무 좋아해. 전마 나를 너무 좋아해. 바이크 타고 언제? 아, 그 자꾸 그 살림살이 그 저 막 뛰적뛰적 해가지고 저 막 우강쾅쾅하고 말이야. 골동품이 많아? 집에서 그렇게 많이 버렸는데? 지금도 현관문 앞에 쓰레기들 엄청 쌓였어요. 제가 다이소에서 발품 팔며 5,000원씩 주고 요거 살면 좋겠는데? 요거 헤드폰 거리 하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샀던 3,000원, 5,000원치 사가지고 다이소에서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인테리어 하고 막 이랬던 모든 것들 갖다 지금 싹 다 버리고 있어요.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야. 나한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그 쓰레기 모으는 할아버지 같대요. 좀 갖다 버리래 나한테. 골동품 수집가 같대. 집 보여달라고? 글쎄, 굳이?
자식이 나 그렇게 내가 좋냐? 호텔 방은 혼자서 발걸 박을 수 있어? 왜 그러죠? 계속 와 계속 이게 아니, 방송인지 아나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사 오고 갑자기 오빠한테 덕을 해. 필라테스 갈 때도 나한테 나오지도 않더라고. 오빠 옆에서 자더라고. 왜 그러는 거야?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방송 출연 욕심내는 거야? 어? 막상 오면 가만히 누워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기고 싶은가 봐. 이게 좋아? 응? 이게 좋아해요? 집에 리더가 바뀐 걸 아는 거지 눈치 빠르노. 그러네. 너도 노선 바꿨냐? 넌 뱀새끼가 아닌데. 포도 갖다 놔줘요, 혹시 모르니까. 나 몰랐네. 유튜브 좋아 채널만 따로 펴면 포트보다 짜리 수 많이 나오겠네. 아이, 그건 아니야. 얘가 똑똑하진 않아.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 내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얘 보면 진짜 웃길 텐데. 왜? 만져줘? 기침했어요? 내가 바시락거리면 바로 나한테 보내지. 바시락거려봐. 배꼬지. 어쩔 수 없지. 이게 소리가. 어? 안 온, 안, 반응 안 하는데? 사진 하나만 찍을까? 좋아요? 좋아? 뭐 그래 왜? 니아가 뭐 사랑 먹어서 키보드 밟으면 안 돼. 뭘 그래 냄새를 맡아? 뭐 먹을 게 있다고? 응? 좋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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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야. 강아지는 주인을 닮는다던데 주영이 얼굴 많이 닮았네 비용이. 리아 여기 있어. 왜 또 무슨 자세 가고 싶은 거야? 미안 좀 시크해. 응?
니가 폼해야 폼해. 졸려? 자러 갈래? 지금까지 잤어. 근데 문 내가 일부러 닫아놨는데 열자마자 오빠한테 달려져서 달려갔네. 동영상? 자 이제 내려가자 진짜로. 응. 어? 진짜 내려가는 거야. 에? 마지막으로 진짜 인사하자.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제 잘 갈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귀여워. 안녕. 불닭볶음면 먹고 게임 방송 합시다, 여러분들. 그래도 집에 주영이 오고 주아리. 주아리야. 이러고 있다니까. 좋아? 포메 애들이 다 그렇대요. 뭐 자기가 귀여운지 안 돼. 자기들이 이쁜지 안 돼. 아 이거 아니지? 자 겜방송 슬 갑시다. 엥? 이게 왜 이러지? 잠깐만 여러분들. 아 씨, 캡처보드 개새끼가 자꾸 그 귀찮게 하네. 왜 자꾸 오늘 막 이렇게 막 뭘 떨구고 막 그래? 잘 되네 이제. 데이브 더 다이브 그거 할까요? 데이브 더 다이버?
아까 그 넥슨에서 나왔다는 그 게임? 면을 팍 익히라고 해서 설명서에 써있는 5분을 타이머 맞춰놓고 정확하게 했어. 어 진짜? 오 맛있겠다. 먹고 와야지. 나 방송할 때까지 기다릴 거? 아, 나 이제 씻을 거야. 다시 3분인데? 어차피 6시까지밖에 방송 안 해. 늦게 킨데 너 늦게 켰으니까 너 7시에 가야지 하시는 그런 시선은 확 대가리를 깨버립니다. 은행나무 탐방 방송한다며. 그지. 아 쉬다가 가는 거야? 그지 조금 자야지. 하지마. 오빠 힙업 지린다. 자세가 근데 이뻐. 옆에서 예뻐서 그래. 면 어때? 익었어? 좋아. 타이머 잘 맞췄지? 응. 맛있어. 맛이 있어? 아 근데 여러분 반길이 은행나무 거기가 왕복 300km들만 강원도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나 외박하고 나 외박하고 와도 되냐? 어, 머니까 갔다 와야 그렇게 갔다 와. 진짜로? 응. 나 외박하고 가도 와도 돼? 어, 머니까 힘들면 그래야지. 집에 혼자 있겠네. 어, 어쩔 수 없지. 만약에 방송이 아닌데 나 그냥 좀 박투어 가고 싶어 하고 막 혼자서 자고 와도 돼? 뭐? 아예 안 되진 않아. 너한테 허락받는 거 아닌데? 아 그래? 응 통보하는 건데? 그거는 폭박이 분들한테 그러면은 한번 의견을 들어볼게. 그건 줌이라고 하시면은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민심 따라서? 되겠냐? 맛있네. 아 존나 맵다. 아씨. 꼭 말을 일부러 이렇게 해요. 먹기나 하세요. 어 왜 이렇게 매워? 불닭이 이게 진짜 쉽게 볼 게 아니야. 불닭볶음면을 쭉쭉 먹어요 헤헤. 이게 진짜 쉽게 볼 게 아니야. 불닭이 이게 항상 먹을 때마다 어우 씨발 왜 이렇게 매워? 하면서 또 먹게 돼. 나 이게 안 믿게 느껴진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아유 나 고객센터 전화해야겠다. 너무 맵다. 아유 따져야겠다. 너무 맵다. 짜증나게 맵네. 응? 주영이가 밥 타고 잔발이 처리하면 랄포는 슬슬 이 집 값 봐야겠노. 고객센터에 그 신고해야겠다 이거. 아 이거 너무 매워서 과태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삼양? 아니 삼양 일마들 이거 저 과태료 내야 되겠다. 너무 맵다. 응? 불닭 매운맛은 좋은데 비빔면처럼 찬물로 헹궈먹는 것도 좋아. 적당히 매워야지 씨발 너무 맵잖아. 아. 아. 이걸 이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 짜증나네. 아 씨발. 아니 한국인들도 싫어하는 내 머리가 지끈거려. 이거 나만 그래? 아니 이거 한국인들도 싫어하는 매운맛인데 이게. 아니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이게 한국인들도 싫어하는 매운맛이야 이거.
와 존나 했다 이거 짜증난다. 아 호들갑이 아니야. 그러니까 존나 맵네 이거. 개 같은 거 씨발년 이거. 아이 개새끼 나 너무 맵다. 짜증 안 먹어. 아 안 아 씨발년 진짜 존나 맵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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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마 이거 다 처먹고 게임 하려다가 똥쥐우 불나서 또 똥 싸러 갈 거임. 아. 이래서 돼지 새끼 특징이 맛없든 맵든 짜든 입에다가 쳐넣고 봄 인정. 아 너무 팩트라 할 말이 없다. 뭐야 원래 뚱뚱하면 다 잘 먹는다는데 왜 못 먹는 거지? 일반화의 오류인가? 뭐지? 찡찡찡찡 쥐새끼가 뻔뻔하게 찡찡대네. 와 다시는 안 먹는다 이거. 와 야, 불닭이랑 학을 떼야겠다. 이거 핵불닭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맵냐. 와 이 개새끼 진짜. 어 그냥 노말 불닭에 이렇게 호들갑 돈다고 내가? 담배 한 대 태우세요. 아 담배도 너무 형님 반개리 근처에서 식당 하는데 식사하러 오세요. 물론 밥값은 안 받겠습니다. 돼지 흙 냅든 자극적이든 음식 안 남기 음식 처리반 그 자체. 아 잠깐 매울 때 그 고통 견디는 법이 이렇게 그냥 입을 이렇게 있으면은 지가 알아서 침이랑 막 나오거든요. 이게 매운 게 맵다는 맛은 없어요. 매운 맛은 없어. 통각이야 통각. 이게 통각이라 그래. 예 고통. 어, 순수 고통. 아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매운맛을 잘 먹지? 이거 진짜 서양인들이나 일본인들 먹으면은 챌린지 되잖아. 챌린지. 내가 지금 불닭볶음면 하나 먹으면서 뭐 불닭볶음면 도전합니다 이 지랄하진 않잖아. 근데 그들에겐 도전이라고. 불닭깨기로 먹으면 안 맵고 존나게 맛있다 뜯어 먹어봐라.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매운맛을 잘 먹지? 이게 좀 조상들이 우리 입맛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조상들이 좀 싸가지가 없다 내가 봤을 때는. 적당하게 매운 걸 먹고 그랬어야지. 지금 한국인들이 그 매운맛에 중독돼가지고 엽떡이니 뭐니 이거 좀 아니지 않아? 어? 아 매운 걸 너무 먹었네 우리 조상들은. 매운 거 없애려면 입 다물고 이 악문채로 고통 몇 초 참으면 바로 사라짐. 그거 인정. 아 그거 인정.
나 실비김치인가 그거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그거 존나 맵다면서요. 나중에 한번 먹어봐야겠네. 뭐 할까이? 좀 재미난 게임 좀 나왔나? 어? 도라에몽의 친구, 도라에몽 친구의 목장 이야기. 이거 너무 힐링 게임이라. 솔직히 이거는 날 잡아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뭐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에바야. 바하는 지금 하긴 좀 에바야. 그럴라고? 어? 이거 뭔 게임이노? 우와. 아이씨, 안 한글이잖아. 아이, 좀, 한글 패치 좀 하지. 병신들은, 하, 참. 재밌어 보이는 게임들은 죄다 안 한글이야. 안 한글 레반데. 이건 한글 패치 돼 있네. 버그가 많다. 거르고. 로스트 커맨드. 뭐지 이거는? 개작겜이네. 프로테이토 갈까 그냥?